야, 이니입니다. 이번 영상은 워크래프트 랜덤 디펜스입니다. 이 요즘 앱은 워크래프트 캐릭터들로 랜덤 디펜스를 하는 맵인데요. 제가 워랜디 하면서 같은 군주만 간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는 같은 군주만 올려서 플레이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삼바나스. 자, 그럼 워크래프트 랜덤 디펜스 출발! 크레이지 나이도 일꾼 뽑기 할게요. 바로 들어가도록 하고요. 여기 여둠의 문. 일단 보스를 치러 갑니다. 그냥 보스 치는 게 아무래도 좋죠. 이거 나왔으면은 트롤이랑 나왔으면은 얘는 트롤 주술사 하나 무조건 가져. 왜냐? 초반에 스토리 이거 밀어야 되잖아요. 지옥 사냥개. 얘가 되게 좋아요. 버프 걸면 공격도 40% 증가하고, 그리고 공격 버프 걸린 애가 25%로 100의 마법피를 줍니다. 초반에 되게 좋아가지고 뭐 올려줬고, 지금 중요한 게 크레이지 난이도인데 몇 번째 설명한지 모르겠네. 초반에 계속 터져가지고. 이거 군주 하나 종류만 갈 겁니다. 한 종류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쓰라엘 갔으면은 쓰라엘만 두세 마리 갈 거고, 그리고 여기 지금 만약에 가면 티란드 위스퍼 갔으면 티란드에만 두세 마리 갈 거고, 대신에 이제 장군급 사령관급이랑 버프들 있죠, 이런 것들은 써줄 거예요, 상황에 봐가지고. 대신 군주는 딱 원군주만 간다. 한 종류의 군주만 간다. 자, 지금 2번 도박 일단 붙여볼까요? 붙었는데? 도박? 오! 2300원! 일단 요거를 줍시다. 대신에 업글 하면 안 돼. 업글 하면 튕기니까. 초반에 지금 일단 좋아요. 돈이 붙었습니다. 리포지드 말고 이제 원 M16 같은 서버에서도 플레이 가능한데 최신 버전은 안 돼요. 자, 일단은 지금 바로 또 어둠의 문 일단 들어가고요. 이따가 초반 라인은 어차피 안 잡혀가지고 무조건 스킬 써줄 거죠. 여기는 파워슬램으로 잡아줄 겁니다. 나무를 써가지고 여기는 7000 마오피에 3초기죠. 여기 라인에 써지는 거예요. 요걸로 89대, 유니컨트 89대 쓰면 되고요. 주술사, 피언, 나가, 드레나이. 근데 제가 봤을 때 솔직히 가장 좋은 게 실바하스 같거든요. 이거 3% 확률 적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단 레이드 중 이거 보스한테는 뒤에 들어가긴 하는데 3% 확률 직사기 때문에 실바하스만 많이 뽑으면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바하스로 한번 모아볼 겁니다. 근데 초반에는 실바하스 뽑는 게 아니라 최대한 일단 뽑을 수 있는 거 뽑아가지고 스토리 밀어야겠죠? 두 개만 도박해서 패보자. 아, 오케이. 나쁘지 않겠네요. 상황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파워슬램 89에 써주고요. 이제 상급 도박도 해주고. 아니, 돈이 너무 안 붙어요, 지금. 돈이 계속 왔다 갔다 해. 돈이 확실히 붙어야지 할 수 있거든요. 얘네도 들어가도록 하고. 일단 잡혔죠, 지금 방금 전에 보셨듯이. 스킬 쓰면서 잡힙니다. 나가 두 마리 나왔다? 나이트 엘프 나오고. 이러면 첫 번째 그냥 트롤 이거 섀도우헌터 가도 되겠는데. 섀도우헌터는 기본적으로 어떤 조합에서도 쓰거든요. 공격속도 이거 광포화 걸어주기 때문에 섀도우헌터 나쁘지 않죠. 각만 나온다고 하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조합 중 하나기도 해서. 아니면 라이플맨. 일단은 저거를 실바스를 갈려면은 여기 보시면 아서스 매니지 실바스 윈드러너잖아요. 그래서 어콜라이트가 좀 많이 필요하고요. 어콜라이트 언데드 친구니까. 그리고 실바스 윈드러너는 엘프 쪽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드워프도 좀 필요하고. 이렇게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드워프 많이 났다. 좋아. 드워프 일단 또 들어가고요. 이거 마운틴 킹강 나오나? 타우렌 하나 필요하고. 타우렌 트롤 나가 드워프. 피언 트롤 나가 드워프. 트롤 있지. 트롤 이거 나와야 되네. 이러면 충분히 일단 노려볼만 할 것 같아요. 이거 마운틴 킹 노려볼만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은 올리면 안 돼요. 조금 더 봐야 됩니다, 각을. 도박 일단은 더 해주도록 하고, 6,000원 됐다. 6,000원 됐으면은, 하급 도박? 아까 보자고 했잖아요. 클래스 강화도 튕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클래스 강화도 하면 안 돼요. 하급 도박 두 번 한번 보자. 하급령이 상아리, 제발. 오! 헌트리스 좋아요. 헌트리스 괜찮고. 이따 쓸 수 있는 친구는 하급 한 번 더 보고 200원 좀 드릴게요. 200원 좀. 500원 주자. 돈 크게. 돈 많으니까.
헌트리스 올리고 나가 나이테프 나가 나이테프 요러면은 지금 나이테프 하나 더 나오면은 나가 사이렌 갈 수도 있거든요. 나가 사이렌 쪽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네요. 일단 파워슬램 한번 더 쓸 준비하고요. 라인이 아예 안 잡히죠. 들어가자. 물을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네갈레스 일단 또 들어.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조합은 안 합니다. 절대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패가 꼬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 패 나올 때까지는.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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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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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줄까? 나이테프 쓸 일 있을까 내가? 아 이거 나가 사이렌 만들만하네. 나가 사이렌 만들어가지고 같이 쳐주죠. 일단 라인을 나가 사이렌이랑 같이 보면 또 괜찮을 것 같아요. 라인 자체를 유닛 쌓이면 나가 사이렌 보내서 라인 볼게요. 일꾼 뽑기 또 하도록 하고요. 에콜라이트 인프 에콜라이트가 많이 나오네 갑자기. 오케이 어둠에만 들어가. 부박해주고요. 이게 깨지면은 선택이습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다 들려 달라붙어 있는 거죠. 이거 깨려고. 야 들어주셨어? 일로와봐. 지금 타우렌이랑 공도 걸어줄래가 정해져 있어요. 타우렌 그 다음에 저기 여기다가도 사이렌에도 공도 걸어주고 왜 나 한번 나가 넣어자. 아깝니다. 여기랑 한번 돈 드릴게요. 클래스 강화 해도 되냐. 일단 갱 클래스는 해보세요. 갱 클래스는 해봐. 하이클은 하지 말고. 그냥 갱 클래스는 되는 것 같았거든요. 갱 클래스는 괜찮았던 것 같아. 나가, 골라이트. 오, 좋아, 좋아. 나쁘지 않은데. 나이테프 하나만 나오면 된다. 자, 빨리 나와라, 이거. 스킬을 일단은 트로 주스 한번 걸어주고 와야겠네. 한번 걸어주고 올게요. 공속 한번 걸어주고 그럼 좀 더 스케일 라인 좀 더 잘 잡겠죠? 공속 거니까 들어가자. 스킬 써줘야 되나 근데? 웬만 안 쓰고 싶긴 한데 써줘야 되지 않을까. 유니 카운트가 좀 아슬아슬 해가지고 써야 될 것 같아. 목재 없다고? 목재 없으면은 저분 살 수 있나? 나도 목재 없는데. 일단 나 공속 겁니다. 그렇군. 여기서 어떻게든 뽑아야 될 텐데, 그러면. 또, 네갈레스 들어가고요. 어둠의 문에 일단 또 들어가야죠. 스킬 쓸 준비하죠. 에콜라이트 피전트. 와, 에콜라이트만 너무 많이 나온다, 이거. 89. 아! 느낌 세한데, 나 이거? 너무 늦게 썼는데?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형타로. 그렇지, 한번 잡았다. 스킬 써지겠네요. 와 죽을 뻔했다. 와 지금 황천계 갔다 왔어. 에이, 둘이 같이 들어가. 네갈레스 들어가고. 와 깜짝 놀랐네. 90에 써가지고 되게 아슬아슬했는데 일단 살았고. 요거 일단 깨지기 직전이니까 요것만 깨고 라인을 보던지 할게요. 에이? 어차피 라인 안 봐도 되긴 하겠네. 지금 보면은 17이니까 40 한 마리 한 라운드에 40마리씩 나오거든. 그러면은 97로 일단은 10라운드까지 가겠죠. 10라운드 보스전이고. 오케이. 위세 일단 나와봐.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주인님의 뜻이. 야, 너 보면은 피리스트 나가 사이렌 벤시지. 나가 사이렌 벤시. 프리스트 가야 되나? 프리스트 근데 좀 너무 약한데 기본적으로 올려보고. 드레나이 나가 벤시 갑시다. 블러드에프 인프 없네. 잠깐 그럼 침착하게 생각해봐라. 너가 지금 갈만한게 나이테프 해가지고 헌트리스 가는거지. 나가 사이렌은 좀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나이테프를 선이 넣어줄게요. 나이테프 선이 넣어주고요. 나가 시위치 나옵니다. 그러면은 다수 패시브 공격 18% 확률 8000 마우피에 요거죠. 지금 일단은 공격해주고. 이게 보스전 때 문제가 뭐냐면은 보스전 때가 좀 위험할 거예요.
보스전들 좀 신경 쓰면 될 것 같고 얘네들 좀 라인 좀 정리해주고 들어갈게요. 지금 조금만 정리해주면 조금만 많이 정리할 필요 없어요. 얘네들만 살짝 정리해주고 자, 공격하고 여기 보스 왜 아무도 안 쳐. 다음 거도 빨리 뽑아야 됩니다. 저는 이거 그렇지. 일단 아까 전에 타오렌 간다고 했었잖아. 타오렌 타오렌 안 나오니? 타오렌? 타오렌 나왔고 아이언 해머 나오고 나가 워리어 나오지. 바로 마운틴 킹 준비해주세요. 마운틴 킹 전동 내려치기 있습니다. 좋아 좋아. 클래스가 올라간 사람이 있어가지고 좀 미는 거. 일단은 좀 정리가 되네요. 마운틴 킹도 들어가 줄게요. 보스를 잡아야 되니까 15라운드 이후에 업그레이드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안 튕겨요 확실하게. 얘네 지금 올리는 게 마운틴 킹도 기본적으로 지금 제가 뽑으려고 하는 실바스 윈드런에 들어가기 때문에 뽑고 있는 겁니다. 인프 어콜라이트 대기해놔. 이거 어콜라이트 진짜 많이 나왔다. 나중에 어콜라이트로 올릴 게 맞는데 잘 됐네요. 도박 계속 해주고 다이아 펄 보고만 빨리 잡자. 라인 한 번 더 보러 갔다 오죠. 라인 한 번 더 공격하고 얘가 스킬 터지면은 300번이 4500 마우피에. 좋아요 좋아요. 얘 충분히 잡힐 딜이죠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나와준 거예요. 잡힐 딜이 아니었으면은 안 나왔겠죠. 그냥 스킬 썼겠죠.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갈 준비 해야 될 것 같은데 슬슬. 아니 근데 라인이 유닛 카운트가 근데 50 아래 정도는 돼야지 그래야 좀 안정적인 거라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자 참아보자. 나가오고 트롤 오고 이제 슬슬 정리해 줍시다. 인프 오크 블러드 엘프. 아 트롤 주술사 왜 안 들어갔지? 같이 들어가면 너무 좋았는데. 공수 버프 걸어주니까 같이 다녔어야 되죠. 다이어 펄벌그 일단은 잡았고요. 나오자. 이거 1인무 됐었나? 팔만에다가 괜히 지금 잘못 건드리면은 안 되겠다. 지금 건드리지 말자.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하자. 여기서 병사 뽑기건 하나 들어가고요. 보스 잡아서 나온 거죠? 벤시 오케이. 벤시 나쁘지 않습니다. 라인 한번 봐주고 스토리 들어갈 준비 할게요. 어우 답답해. 조금 답답하네요. 얘 공포기하고 얘 공속이 느려가지고 워크 오고 블러드 F 오고 트롤이 있고 오고 라이템 보고 괜찮아. 2라운드 나왔어. 2라운드 밖에 안 나왔어요. 2라운드 후부터는 그냥 달려가는 거죠. 지금 조금 이제 멈칫하는데 이제 달려갈 일이 얼마 남았습니다. 오 뭐야 여기 업그레이드 했네? 님 업그레이드 안 하기로 했잖아요. 저 귀여워 업그레이드 안 하기로 했잖아 지금 15라운드까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이거. 누구 튕기면 어떡하려고.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건데 나는. 저 클래스가 아마 보라님이 업그 풀업을 해버렸네. 일단 와가지고 아까도 보라님이 업그레이드 튕겼거든요. 일단은 유닛 오브라고 보자. 드레나이 드레나이 오고 14 15라운드 14라운드 끝나고 15라운드 시작할 때 바로 업그레이드 돼요. 15라 시작하면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15라 시작하면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때까지 잘 참았어 지금까지. 한 라운드 남았고요. 그러면 업글 되면은 바로 여기다가 시즈 골렘 좀 바로 준비하면 되죠. 일단 85, 86, 87 라인이 공속이 느리기 때문에 안 잡히는 거지. 공속만 올라갔으면 충분히 잡히는 딜입니다 이거. 15 우레를 시작했다. 부럽네. 나도 우레하고 싶은데. 그냥 기본부터 업그레이드 해주면 되고요. 지금 부관 있으니까 그냥 장군 끝까지 가능하면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돈은 계속 도방은 계속 쿨마다 해주면 되고요.
됐다. 나 클래스 강화를 먼저 눌러주세요. 클래스 강화 공속이랑 공격이 증가하니까 일단 눌러주고 구간 강화 일단은 다 눌러주고요. 그리고 병사 강화도 다 끝내줄게요. 병사 강화 일군 강화도 끝냅시다. 돈이 얼마 안 남았네 생각보다. 여기서 지금 아까 전에 한다고 했던 시즈 골렘 처치 해주고요. 2번 얘를 3번으로 해야 돼. 3번 얘가 2번이다. 얘가 2번 얘가 3번 잡아주고 스토리 빨리 들어갑시다. 잡으러 들어갈게요. 잡아줘야지 이제 선의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빨리 잡는 게 좋겠죠. 경로의 소명 하고 인프일로 오고요. 벤시 아직 대기하고 나가. 다음에 올릴게. 이게 브람 브론즈 비어드가 더 빠르려나? 브람 브론즈 비어드 프리스트 오브문도 그쵸. 지금 프리스트 오브문은 없지. 저게 조금 더 빠를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선택의 습 일단 올리고 피전트 나가. 피전트가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피전트가 충분히 있긴 하네. 근데 어? 아이언 해머가 없는데 지금? 아이언 해머가 없네. 아이언 해머가 일단 없는 상태고요. 하급 도박을 좀 보겠습니다. 원래 클래스 강화해야 되는데 나눠서 하자. 아타깝게도 빛나가이를 쓰면 3트? 뭐지? 몇 퍼센트 확률이지? 80% 확률인데 이게 두 번이나 세 번이나 연속으로 안타깝게 빛나가이를 했다고. 일단 지금 돌시덩어리 시즈골렘 하러 가죠. 시즈골렘 나와서 참고로 이거 미션 못 잡으면은 죽죠.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미션 하는 게 좋습니다. 안정적일 때 잡아주고 일꾼 뽑기도 하고요. 트롤 드레나이 드레나이 트롤 들어와서 어둠의 문 들어가자. 공격하고 피언 에콜라이트. 에콜라이트로 짜야 되나? 지금 보면 에콜라이트 쪽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데스나이트 데스나이트에다가 리치 부간 데스 위스퍼가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상황 봤을 때 지금 몇 마리 있지? 그만? 요 정도 있다? 일단은 위치 다크레인저 위저드에서 위치 가지. 위치가 여기서 하고 에레다르구나. 에레다르 나오냐? 일단 만들어주자. 이러면 에레다르 만들고 위치 만들어주고 어? 어 콜라이트로 합치는 거였구나. 위치 일단 만들어주고요. 대기하고 다크레인저 다음에 해줄거고 올리고 그냥 부강급만 많아도 괜찮긴 하다 생각해보니까. 이 게임이 부강급만 많아도 두 번째 보스까지는 잡을 수 있거든요. 부강급 많이 뽑아볼 생각 해볼게요. 지금 패가 좀 난해하니까 초반에 선이 아끼죠. 1번 일단 임무하고 도박 더 해주고. 이거 무슨 게임이냐? 워크래프트 랜덤 디펜스입니다. 일단은 네갈리스 바로 들어갈게요. 지금 가고 있네. 한 번 날 뛰어볼까? 상인은 지금 크게 봐서 실바나스 보고 있습니다. 실바나스. 원래 첫 상인으로 실바나스를 잘 안 가거든. 근데 이거는 협동이니까 충분히 갈 수 있겠죠. 협동 아니었으면은 첫 상인으로 실바나스 가면 난리 납니다. 라인도 힘들고 다 총체적 난국이에요. 보스도 막 엄청나게 잘 잡는 게 아니라서. 맵 제목은 워크래프트 랜덤 디펜스입니다. 지옥의 소호병 일단 소호병 잡혔고요. 지금 나무 나온 걸로 하이클래스 강화를 먼저 끝내줄게요. 클래스 아 클래스 강화를 먼저 끝내주고 하급 도박 하급용인 상아리 봅시다. 제발 트롤 강전사 나가 사이렌 피언 이렇게 정리 좀 해주고 얘네들 이렇게 일단 정리해줄게요. 일꾼 오고 트롤도 일러 오고 트롤이 많이 나오네. 19 다음에 보스전이잖아. 보스전 하러 갑시다.
라인 한번 봐주고요. 여기는 일단 병사대급으로도 지금 데미지가 좋아져가지고 라인은 잡히는 모습이죠. 시즈골렘 이거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잡고 레이드 좀 바로 들어갈게요. 나루의 선물? 일단 6급 복귀한 다음에 위습 3마리 넣어줘. 공격하고 폭주왕 들고 소풍 오버로드 20라운드 굽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좀 모자른가? 아크메이지, 데스나이트 뽑아야겠는데. 아크메이지 하나 넣어주고 데스나이트 어콜라이트 없어서 안되겠다. 분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어콜라이트 많이 부족하네 생각보다. 아 선이 있으면 나오긴 한데 아껴야 잘 살지. 맞아 아껴야죠. 스토리가 지금 안 밀리는 게 아니잖아요. 보스가 안 잡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아낍시다. 히든 조합은 없어요. 아직까지 히든 조합은 없습니다. 1군 복귀하고 인프 드워프. 자, 인프 오고 드워프 오고요. 드워프가 드디어 나오네. 조금씩 이제 모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시즈골렘 잡으러 가줄게요. 얼굴 없는 게임은 아직까지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한 단계 더 위에 나와야지 안전할걸? 40만 원. 하이패가 많으면 작긴 하는데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이거 5라운드 안에 잡아야 되잖아요. 24라운드 끝까지. 지금 딜 충분하니까 이거 잡아주고 라인도 한번 정리해주고 그리고 들어갈게요. 나무를 불려가지고 패를 많이 불리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용해서 들어오고요. 레인저 숙사모드. 레인저 숙사모드 부럽네. 레인저 숙사모드. 나 나이트F가 없어가지고 레인저 숙사모드가 안 나와. 일군 복귀하고 에콜라이트 인프. 에콜라이트 잘 나와라. 뭔가 갑자기 세진 느낌이네. 마공사 구간 유닛이 많아서 그런가? 유닛이 많이 있어서 아마 세진 것 같아요. 이제 들어가죠. 이번에 보상 받는 거 한번 봐야겠다. 슬슬 나올 때가 되긴 했어 패가. 여기서 병사 폭기가 하나 들어가고 헌트리스 일로 오고요. 나중에 이거 올려주면 되겠죠? 프리스트스 오브문 벤시 있고. 어? 나 벤시 아 썼구나 아까 전에 위치 만드는데. 잠깐만 일단은 학업도 다 봐주고 아 위치 만드는 게 아크메이지 있었지? 아크메이지 썼고. 어? 요거 지금 트롤 주술사 나왔거든요? 한 마리 더 트롤 주술사 나왔으면은 지금 나가 사이렌도 있잖아요. 섀도우헌터 만들어줄게요. 공속이 이제 60% 증가라서 아무래도 그냥 아까 전에 있었던 친구보다는 훨씬 더 효율이 좋습니다. 다음에 스톱에 일단 들어가고 업그레이드 해줄게. 다음에 일단 업그레이드 할 거는 무조건 여기 있는 장군 강화죠. 장군 강화 좀 해줄게요. 장군 강화 일단 다 끝났고 시즈골렘 한번 또 하러 가야겠다. 시즈골렘 한번 하러 가고요. 라인도 한번 봐주고 미션은 쿨마다. 요 정도면은 잡을만 할 것 같다. 이거 얼굴 없는 괴물도 충분히 잡을만 할 것 같아. 좀 시간이 좀 드리겠지만 잡아줍시다. 썬 걸리고 이러면 충분히 잡을만 하죠. 빙하면서 따라 잡아주고. 좋아요. 나무 두 개이기 때문에 얘를 잡으면 또 되게 패를 또 불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욕심 부려서 빨리 잡았습니다. 잡았고 여기서 부강급들 지금 스토리 들어가. 섀도우헌터 들어가고 마운틴킹 들어가고 리치만 들어가자. 3명만 들어가있고 3명만 들어가. 한 마리는 여기 라인 봅시다. 한 마리는 두 마리구나. 올리고
나이트 엘프 인프. 누구를 죽여줄게. 도움이 필요한가요? 인프 드레나이 오고 나이트 엘프 오고 하급 도박 한번 또 봐주고요. 트롤 나왔고 벤시 어쌔신 벤시 벤시 나왔잖아요. 나가 스위치에다가 아까 전에 나가 사이렌 나 지금 많으니까 나가 사이렌 하나 해가지고 크리티스 오브문 하나 해주고요. 들어와라 얘 들어와. 학업도박 한번 더 봐주고 스토리 깨졌죠. 학업도박 한번 더 봐주고 병사 뽑기거나 들어가고 유닛 뽑기하고 요렇게 일단은 정리해주고 나는 지금 요거 나올 것 같은데? 어딨어? 레인저 인드러너에다가 어디갔지? 무란 브론즈 비어드 저 무란 브론즈 비어드 금방 나올 것 같죠? 어서 말해보세요. 선의를 넣어서 이번엔 뽑아야 돼. 이제는 슬슬 나와야지 잡힐 거예요. 그래서 선의를 넣어서 그냥 뽑을 준비할게요. 지금 피전트가 없는 거냐? 나이트 엘프 인프 있고 딱딱 나오네. 라이플맨 라이플맨 영사수 나왔고 브란 브론즈 비어도 나왔고요. 내가 그래서 들어가. 장군급 나왔습니다. 장군급 1인무 해주고 1인무 이제 여기 있는 애들로 잡힐 거예요. 점사를 해줘서 잡아주고 1인무는 인프 오고 어디로 가는데? 올라서 라인 잡아. 내가 지금 크게 보고 있는 게 먼저 그럼 나올 게 실바스 윈드러너가 먼저 나올 수 있겠다. 실바스 윈드러너 그쵸? 실바스 윈드러너 뽑아야겠어. 사이 시위치 마공사 레인저 마공사 레인저 마공사 레인저 어디로 가는데? 이루어지리라. 어서 말해. 마공사가 드레나이로 갔던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그치? 드레나이 가디언 17라운드고 작업 준비끝. 일단 카자크 빨리 잡고 그리고 나가도록 하자. 30라운드 기준으로 저거 나오면은 딱 알맞는 속도예요. 여기 있는 이 사령관급 그리고 40라운드의 군주급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 정도 나와야지 스토리 밀고 막 이러죠. 아 넣어줬습니다. 내 갈리길. 아 이거 보스 잡고 와야겠는데? 잡고 오자. 락샤 나왔네 저기. 이 임무 잡아줄게. 무빙 하면서 잡아주고요. 다시 무빙 공격 올라 따라가서 잡아줍시다. 시뮬레 브란 브론즈 비어드 1인무도 그냥 꺼내줄게요. 시간 충분하니까. 3인무는 지금 절대 잡을 수 없는 스펙이기 때문에 쳐다도 보면 안됩니다. 조심해야 돼. 실수로 저거 3인무 꺼내서 죽는 경우도 되게 빈번해요. 일단 지금 트롤 네콜라이트 네콜라이트 어디까지 내려갔어. 콜라이트 올라오고 스토리 치러 가고 하이클래스 업그레이드? 아 이거 하급도 바꾸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솔직히 멀었어요. 패가 너무 멀었어. 선택이스 많이 써야 돼서 지금 솔직히 이거 불안합니다. 하이클래스 업그레이드면 좋긴 하거든요. 공격속도 부관장금급 다 올라가서. 근데 이거는 오케이 돈 나왔네. 이러면 하이클래스 강화를 다 밀어준 다음에 남은 돈으로 도박 볼게요. 하우님 상아리 보고 부관 뽑기거나 들어가고요. 팔라딘 나오고 팔라딘 필요한 페어죠. 아스 메넷이 아까 이따가 이 공격속 공격력 버프도 있어가지고 되게 좋습니다. 괜찮네요. 좋아 좋아. 지금 29라운드니까 지금 뽑아야 되거든요. 지금 뽑을 준비합시다. 올리고 선택해서 올려놓고 라이트 앱 드워프 자 먼저 아처 나와야 되고 광전사 있으니까 레인저 나오고요.
실화시 윈드러 너 마궁사 나가시였었죠? 그래네 가디언 하나 온 다음에 마궁사 헌트리스 나가 사이렌. 나 지금 나 시위치 컨트리스 있고 나가 사이렌이 없네요. 나가 사이렌 마궁사 나왔고 일단은 베르사 윈드러너 나왔고요. 레인저만 있으면 돼요. 그렇죠? 레인저만 있으면 되고 지금 나이트엘프가 하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나이트엘프를 3마리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트엘프 3마리 넣기 전에 트롤을 좀 팔아줄 거예요. 트롤을 팝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보고 뽑아줄게요. 나이트엘프 한 마리 나왔죠? 그럼 두 마리 두 마리 넣고 아처 아처 그리고 방전사 아 잘못 넣었네. 하나 더 넣었네. 레인저 나왔고요. 실바스 실바스 사 끝나면은 바로 합쳐줄게요. 그래서 어? 왜? 나왔고 업그레이드 해줄거 먼저 잠깐만 도박 일단 해준 다음에 여기서 지금 해줘야 되는 게 사령관 강화의 조금 스토리 들어갈 준비 스토리 보스 잡을 준비 나와 요거까지 해주고 지금 1번 2번 해 잡아주고 갑니다. 잡아요 31 무빙하면서 잡아주고 가자 가자 올라갈게요. 업그레이드 다 끝났지나 하이클래스도 끝났고 일단 보면은 레인저 실마스 윈드러너 확실한 한방 단일 패시브 공격시 25% 4.1배 데미지 14,500 물리피해 치명타격시 회피를 무시한다 요거 있죠. 별의 분노 다수 5% 확률로 범위 데미지 그리고 속사모드가 발동해요. 보면은 속사모드가 중간중간 발동을 하고 고마설이 5% 확률 10초간 자신의 공격이 공격이 150% 증가한다. 블레스 파워 중격되지 않는 이렇게 적혀있죠. 직선의 1500 범위 55,000 데미지 나중에 실바스 윈드러너 조합을 해줄거고 지금 패가 거의 다 나오긴 했거든. 내가 봤을 때 금방금방 나올 것 같아. 하면 30 좀 넘어서 나올 것 같습니다. 30 한 8쯤 하고 라인 한번 봐주러 가야 되나? 아 그리고 이 타이밍 때 망각 괴물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 실바스 윈드스 나오면 근데 되게 위험한 도박입니다. 이 타이밍 때 이거 잡는 게 왜냐면은 안 잡히면은 그냥 죽는 거라서 안전하게 가려면 저거를 좀 더 늦게 잡는 게 좋아요. 확실하게 군주급 나왔을 때 지금 라인 먼저 잡아줄게요. 일단 정리 좀 해주고 어콜라이트 오고 스톱 오고 부감 뽑기가 하나 더 들어가고요. 에레다르 소설어? 네, 에레다르 소설어 이런 거 올려놔라. 학업도박 더 봐줄게요. 학업님 상아리 더 봐주고 학업님 상아리 해를 봅시다. 지금 일단은 얘네들은 여기서 정리를 해주면 되고 흐담패니까 벤시오고요. 지금 미션 할 거 있나? 내가? 1번만 해주고 드라이브 들어가자. 네갈레수 어둠의 문 들어가고 내가 지금 여섯 번째 보스 정리 좀 깔끔하게 하자. 스펠 브레이커 헌트리스 아이언 해머 굴 병사 순맨 어세신 벤시 아처 나가 라이플맨 그리고 광전사 오크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지금 위습 구간 복권 6개 있냐? 6개 있다가 정리해주자. 지금 당장 뽑을 거 아니니까 무호흡 딜링 무호흡 딜링이긴 하겠네요. 무호흡 딜링 라인은 일단 여기 있는 부간이랑 이런 것만 해도 지금 잘 잡히고 있죠. 클래스가 올라갔기 때문에 딜이 좋아져서 그래요. 위에 스킬도 있고 600범위에 8000 마법필 리피고 1초간 기절 34라운드 마지막 업그레이드가 지금 나왔거든요. 일단은 이 임무 이거 잡으면 이 임무 하러 가죠. 얼굴 없는 괴물 처치하러 갈 거고 잡고 나면 나옵시다. 받아봤기 때문에 나오면 될 것 같아. 라인 봐주면서 1번 2번 같이 뽑아줍시다.
딩 하면서 잡아주고. 좋아요. 부감 뽑기권 하나 들어가고. 피닉스 크루세이더. 피닉스 크루세이더. 그리고 네갈리스 들어갑니다. 다시 하급도가. 하급도가 다시 봐주고. 이제 일군 뽑기 해가지고 뽑을 준비할게요. 이제 사령관에서 군주로 업그레이드 해줘야 됩니다. 그래, 저도 망각이 괴물 잡고 할 거 다 하겠죠. 지금 일단 에레다르 병사 나오고요. 블러드 핀드 있고, 나가 워리어, 파우렌, 훈맨, 그레나이 가디언, 아이언 해머, 페 브레이커, 나이트 엘프 내려오고, 아처 위로 올리고. 정리는 끝났고요. 지금 일단 얘를 봐야 되거든요. 얘를 제이나 프라우 얘 아니구나. 아수스 매니시 얘를 봐야 되죠. 아수스 매니시 지금 갈퍼에 팔라딘으로 아수스 매니시를 먼저 갑시다. 마운팅킹 블레이드 마스터. 그러면은 그런트 두 마리 블레이드 마스터 나왔고 마운팅킹 준비하면 되죠. 마운팅킹 타오렌 있었던 것 같고, 나가 워리어. 마운티킹 나왔고, 바로, 아스 메네실 나왔고요. 이제 뽑아줘야 되는 게, 그럼 여기 있는 거. 데스 위스퍼랑 데스 나이트죠? 그러면 내가 지금, 리치 있지. 데스 위스퍼, 리치, 데스 나이트, 아크메이지. 아크메이지 있지. 데스 나이트만 두 마리 뽑아주면 되는 거네. 내가 굴이 있었나? 굴이 없었던 것 같고, 굴이 있었구나, 여기 하나. 한 마리 있었네, 굴. 한 마리 있었고. 다 굴 뽑아줘야겠습니다. 데스나이트 하나 나왔고. 굴 두 마리 더. 훈맨은 방금 다 쓴 거지. 굴. 훈맨 하나 만들어서 데스나이트 하나 더. 나왔고. 위치에서 데스이스퍼 나왔고요. 아서스 나왔고. 바로 여기서 실바스 윈드러 더. 데스이스퍼 하나 더. 아씨. 아, 더 필요하네. 데스 위스퍼 하나 더. 일단은 둘이 같이 나왔으면은 잡아줍니다. 아, 하나 더 필요했다. 오랜만이라 감을 까먹었구만. 미션 해주죠. 1, 2, 3번 다 해줄게요. 이제 아서스도 곧장에 잡기 때문에 네. 잡아주면 되죠. 데스 위스퍼가 그렇게 멀었나? 아닌데? 생각보다 가까울 것 같은데? 생각 이상으로 가깝다. 허니가 거의 안 들어갈 거야. 일단은 얘네들 다시 스토리 치러 들어가고요. 다음은 날 위협하는 건가? 엘프는 쉬운 사냥감이 아니야. 스토리 느리지 않아? 야야, 쉐도우한테 안 들어왔어? 쉐도우한테 제대로 방향 잡고 들어와 주고. 나가 사이렌. 나가랑 두어프랑 정리 좀 해봐. 아, 저기 리사가 안 돼 두어프. 어콜라이트가 없는 게 좀 아쉽네요. 어콜라이트가 없는 게 조금 발목을 잡지 않을까. 데스 위스퍼가 아까 전에 뽑았잖아요. 데스 위스퍼 이거거든. 리치 데스 나이트 아크메이지거든요. 좀 비싸네 생각보다. 부감 뽑기 들어가라. 다크레이저 나왔고 학업도 막 일단 더 보고. 라인 한번 잡아주고 가자. 라인에 세워놓고 애들 뽑을게요. 나와봐. 안 봐도 괜찮나? 나이? 스토리 들어가자. 괜찮겠네. 지금 뽑읍시다. 뽑아야지 보스를 편안하게 잡을 수 있고 스토리 속도가 늘어나요. 인프 갈갈하자. 오케이, 인프 좀 많긴 하네요. 인프를 네 마리 팔아주고. 일단은 어딨냐? 위저드. 위저드로 다시 한번 조합봐봐. 기억이 확실히 안 나. 아크메이지 데스나이트 리치. 아크메이지 데스나이트 리치. 구울이 없으니까
지금 구울에 넣어줘야 된다. 어콜라이트, 어콜라이트, 어콜라이트. 어콜라이트 한 일단 두 마리는 무조건 더 들어갈 걸? 두 마리 더 들어갈 거예요. 어콜라이트 일단 넣어주고 굴, 굴. 풋맨 안 나왔지? 데스나이트 먼저 만들 준비하자. 풋맨 없으니까 데스나이트 만들어주고 위치. 에레다르 하나 필요하거든요? 에레다르 병사 있고. 그리고 리치 두 마리. 어콜라이트 두 마리. 어콜라이트 둘. 어콜라이트, 리치 나고. 어? 하나 부족한 겁니다. 하나 더. 위치. 실바스 윈드러너. 윈드러너 일단은. 뭐야, 왜 유닛이 부족하다고 하지? 잠깐만, 라인 한번 봐볼래? 위치 나왔고 데스 이스퍼 나왔고 속사운드 들어가면 되겠다. 들어가면 되는 거. 1번 2번 잡아주고 들어가겠다. 이 속사모드 때는 변신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실바스 윈드라너 군주급 나왔습니다. 들어갈게요. 첫번째 실바스 윈드라너 군주 도박한 다음에 군주강화 살짝 눌러주고요. 스캠 일단 다른게 쓴게 아니라 적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거 이게 센 거죠. 레이드 존 어둠의 문 보스에게는 80만 힘 곱하기 8 지능 다시만 마법 피해. 레이드 존 보스의 직사 효과가 발동하지 않지만 다른 라인은 직사 효과 발동한다. 다크 보스 슈퍼메타 확률로 300범위 8만 피해량 힘 곱하기 5 지능 8만 5천의 마법 피해. 다크 보스. 그리고 여기는 물딜 25% 확률로 피해량 증가 마법 피해량 증가. 데스피리 3% 확률 6초간 데스피리라고 되나요? 공격수도 최대치 증가, 기본공격 소폭 증가, 특승에 추가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도박을 계속 붙여서 그래 따져. 요거는 일단 잡아주고 그리고 정리 한번 합시다. 방금 보셨나요? 사라진 거? 3포인트 확률 발동되면서 사라진 겁니다. 햄창은 뭐냐? 아이템도 뽑을 수 있어요. 아이템도 뽑을 수 있습니다. 아이템이 평범의 몸의 상자 있는데 나중에 일단 아이템 상자 뽑아볼게요. 좋은 거 있으면은 일단은 부감 포기권 하나 들어가고 나가 스위치. 그렇지. 일단 지금 저는 나가사이 저거를 더 뽑을 거니까 그쪽으로 패가 붙는 게 좋겠죠. 선택이면 거의 어콜라이트에만 들어갈 거 같고 상황 봐서 트롤 내려오고. 어 트롤도 이제 없네. 정리 좀 한번 해라. 라이플맨 다크레인저 일단 이렇게 해줘. 32에다가 막한 다음에 업그레이드 지금 다 안됐지. 나 업그레이드가 지금 조금 남았을텐데 21 업그레이드 풀업이 안됐습니다. 풀업을 먼저 해줘야겠죠. 아키몬드. 근데 스토리 되게 빠른거예요 지금. 팔라 42라운드에 8번째 밀고 있으면은 굉장히 빠른 겁니다. 라인 한번 보고 오죠. 1임하고 얼굴 없는 괴물처치 잡아주고요. 일단 나무는 기본적으로 강화를 해야겠죠. 이거 실바스 윈드러너 초월 먹일 겁니다. 초월 초월 먹이면은 이제 스택 같은 게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초월을 먹이는 게 좋아서 초월을 먹일게요. 스턴 만들자고요. 스턴 만들긴 해야 돼요. 나중에 만들 건데 가장 만만한 게 타우렌 같은 애들 만드는 게 가장 편할 겁니다. 상황 봐서. 그리고 워리어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보조용은 제가 쓴다 그랬잖아요. 캐른 블러드우프 하나 가는 게 어떨까 일단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장군 뽑기권 일단 알도르 사제 사제회의 수장. 어 이거 마라하드 하나 가봐야겠네. 상황 봐서 나수스 메네시를 좀 비싸긴 한데 마라하드가 보조영웅 중에는 제일 좋거든요. 마라하드 생각을 일단 할 거고 지금 일단은 군주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50라운드까지는 이 상태로 일단 가야 돼. 장비 뽑기권 올려놓고 장비가 너무 안 나온다. 근데 얘네들은 거의 파랑이 되는 친구들밖에 안 나오네. 체력이 지금
9번째 방어력이 원체 높아가지고 잡히지 않네. 방어력 원체 높아가지고 티가 잘 안 나네. 이래서 방어력 관련된 캐릭터가 굉장히 좋죠. 방과 가는 사람이 없네요. 방과 가는 사람이 있어야 좋긴 한데 방깡륜이 따로 있어요. 방깡륜이 만들어주면은 되게 효율 좋습니다. 그래서 방깡륜이 필요해. 방어력이 효율이 되게 좋아가지고 일단 저는 방깡륜이 그렇게 많이 넣지 못할 거예요. 상황 봐가지고 넣겠지만 지금 일단 가고 있는 거 자체가 실마스 원툴로 가는 거라서 방깡륜을 많이 넣지 못할 겁니다. 아이돌 사제웨이 업그레이드 살짝 좀 찍어주죠. 돈이 좀 붙었으면 좋겠는데 돈이 너무 없는데. 일단 이건 놀리고요. 네, 그걸 알아요. 제가 풀방깍을 못 만들어요. 일단 첫 번째 풀방깍을 못 만들어가지고 방깍을 많이 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드네요. 풀방깍 가려면 군주급이 되게 방어력 높은 애 깎아주는 애가 나와야 되거든요. 풀방깍 가기가 애매할 것 같아요. 일단은 잡아주고 라인 한번 딱 정리해주고 갑시다. 27에다가 초월 한번 더 먹이면 될 것 같고요. 어우 딜 좋긴 좋아요. 메갈리스 들어가고 초월 한 번 더. 초월의 구슬 5레벨까지 키우면 되죠. 지금 내 거 상위 갈 거라는 거 스펠브레이커는 쓸 일이 많이 없거든요. 두 개 팔아주고 아이언에 뭐 일단은 나가 워리어 타우렌 마운티킹 하나 가긴 가야 되는데 뭐가 없냐. 타우렌이 없는 거니? 타우렌 마운틴킹이 다 놔두고요. 마운틴킹 스턴 있습니다. 그리고 브랑 브론즈 비어도 갈 거니까 준비해 주는 거고요. 다시 뽑을 수 있는 애들 살살살 뽑아주죠. 레인저 부사관 뭐 라이플맨 명사수 일단 나왔고 일단 프리스티스 5분만 있으면 되거든. 나가 사이렌 벤시 그래서 브란 브론즈 비어드 나왔고요. 올려놓고 미션 할 거 있나 내가 1번 잡아주고 오 여기 뭐야. 오 벌써 초월을 다 먹였어? 군주? 장난 아니지? 어떻게 초월을 다 먹였지? 벌써? 엄청 빠르시네. 정리해보자. 지금 48라운드 보스 이따 잡으러 가자. 와 진짜 빠르다. 지금 빠르게 저도 그랬나요? 그랬을 수도 있고. 마라드 아소스 베네치네 줄진. 여긴 줄진 가시네요. 보라님이 줄진 가시고 여기 티란데. 아우 진짜 세긴 세다. 진짜 세긴 센데? 뭐 너무 센데? 나 군주강화 끝났어. 군주강화 드디어 끝났고 얘만 잡고 나갑니다. 오케이 장군 포켓몬 나왔죠. 그리고 어? 아이템 장비 뽑기 호화루노로 나왔다. 오픈 제발. 메네시레임 요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메네시레임 정도면은 굉장히 상급 아이템 중 하나죠. 1번 2번 메네시레임 아이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격력 8000 7포인트 확률 250m 45000 마법피해 굉장히 좋습니다. 공격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원체에 잘 어울리죠. 네, 이게 영웅급이면 좋아요. 전설급이랑 영웅급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뭐 휘기 고급 이렇게 있는데 영급이면 되게 좋은 겁니다.
사회 파워라우스 정도 뽑아야 된다고. 뽑아볼 수 있으면 뽑겠습니다. 블러드엘프 악마사냥꾼. 아니 왜 블러드엘프 악마사냥꾼 왜 나왔어? 아, 일단 세워놓고 32. 아니 일단 초월 먹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다음에 먹이죠. 어차피 이제 슬슬 보스 잡으러 나가야 돼가지고. 킬대는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지금 되게 빨리 잘 잡고 있죠. 일단은 나와가지고 저 세 번째 이거 잡고요. 초월 먹으면서 보스 좀 가죠. 네갈레에서 들어가고 여기서도 보스 레이드존 갈 수 있습니다. 초월건설 구매해주고 레이드존 들어갈게요. 딜 좀 볼까요? 어우 빨라 빠르게. 오 피다는 거 쭉쭉쭉 보이는데요? 오 쭉쭉쭉. 지금 솔직히 50라운드랑 이 타이밍 때 군주급이 원래 엄청 세요. 이 타이밍 때 군주급이 센 거라서 굉장히 잘 잡고 있는 겁니다. 다 나와가지고 치니까 확실히 더 지금 세가지고 금방 잡는 모습이죠. 이스 몰려넣고 선택이들 들어가자. 쭉 나오고 애들 라인 한번 잡아주고요. 이제 라인이 좀 빡빡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자 부관 뽑기가 하나 들어갈게요. 에레다를 순서로. 에레다 순서로 스턴용으로 써야 돼요? 바리마트라스도 그냥 관광용으로 나쁘진 않긴 한데 초월 끝났거든요? 이제 한 번만 더 먹이면 초월이 끝이라서 마지막 초월 먹였고요. 아 그리고 여기 있는 풍신도 공격수도 늘어나가지고 쓸만하긴 합니다. 어차피 근데 얘가 공격수도 원체 빠른 친구라 굳이 공격수 더 올릴 필요 없어요. 뭐 최대치가 상승해가지고 일단 두면 될 것 같고 일꾼 복귀해서 학업 도박 한 다음에 패 좀 보겠습니다. 지금 학업 도박하는 게 가장 좋죠. 왜냐면은 제가 패를 정해놓고 그 패만 올릴 거기 때문에 학업 도박해서 최대한 선택잇을 맡겨줄게요. 타오렌 잘 나왔다. 타오렌 스턴용 위자드 일로 오고 스펠브레이커 에콜라이트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진짜 벤시 맞네. 벤시가 맞네. 일단 제가 아까 전에 뽑은 게 어디 갔어? 브람 브론즈 비어드 여기 있잖아요. 저는 일단은 요거 다시 가야겠죠. 실바하스 나가시 요거 먼저 가자. 마공사 나가 스위치 레인저. 아 라인 또 보러 나갔다 와야겠네. 라인 계속 보러 왔다 갔다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라인이 정리가 안 되네. 37에다가 얼굴 없는 게임을 다 잡아보기죠? 막 한 다음에 필마스 엄청 센 것 같다고요? 얘보다 더 센 애들도 되게 많습니다. 야 이거 블러드핀드 나가. 일단 타월 하나 만들어줘야겠다. 25% 확률 300범위 3100에 9개 0.6초만 기자 스턴이죠? 스턴 일부러 하나 만들어줬고 실마스 두 마리 나오기 전까지는 좀 되게 위험할 수 있겠는데요? 두 마리쯤 나와야 좀 편안하게 라인 잡히고 하지 않을까. 미션도 지금 거의 쿨 다 돌았으니까 잡고 들어가도록 하자. 네 보딜 계열이에요. 보딜 계열이고 이제 한다고 하면은 요거 스킬 자체 다크에로 자체가 3% 확률로 적을 그냥 바로 삭제시키기 때문에 많이 뽑히기만 하면 라인 딜도 되게 좋습니다. 바로 삭제라서 일단은 네갈레스 들어가고 기본 골렘 꺼가지고 어둠의 문 들어간 다음에 공격해놓고 홀드해놓고 지금이 마지막이랬지? 54, 60, 68
충분히 괜찮아. 선이 좀 이제 잡히나 보네. 확실한 한발. 싸우모드 내려와봐. 나가 스위치 마공사. 내가 마공사도 없고 나가 스위치도 없는 거 아니야? 나가 스위치는 있고 마공사만 뽑으면 된다? 헌트리스 나가 사이렌. 헌트리스 있고 나가 사이렌 없네? 사이렌 마공사 나왔고 에이저 나왔고 들어너 레인저 하나 더. 아처가 없죠? 아처. 아처. 트레 광전사 넣어놨다고요? 자, 실바스 나왔어요. 실바스 윈드러너 하나 더. 이미 지역 꺼내죠. 잡아주고 29에다가 타월에나 더 준비해야겠는데? 보면은 일로와 따라와서 잡아줘. 아 이게 속사모드 터질 때 공격 타이밍이 공격 타겟팅이 바뀌는구나. 아스 메드 데스 위스퍼 일단 위저드 가자. 위저드 그리고 일꾼 뽑기 다시 한번 해주고 정리 다시 한번 한 다음에 아수스 메네시를 먼저 뽑는 게 편하겠지? 해가 아수스 메네시 쪽이 좀 더 많을 것 같거든. 메네시 쪽을 먼저 뽑아줄게요. 훈맨 아이언 해머 드레나이 카드 그리고 마운티킹 블레이드 마스터 그 훈맨 블레이드 마스터 마운틴 킹 드워프 아이언 해머랑 타오렌 하나 저기 있지. 나가 워리어 나왔고 아스 메네실 나왔고 야 라인 애들 엄청 많이 지금 뭉쳤다. 라인이 엄청 많이 뭉쳤어요. 그래서 나와서 잡아줘야겠죠. 대보노 정리해줍시다. 어우 딜 라인 딜 괜찮은데? 생각보다 훨씬 더 괜찮은데요? 이 정도면 일꾼 뽑기 한번 더 하고 57 들어갑시다. 다 잡았으니까 39초 딜아 어둠에 들어가고 지금 피 얼마나 쳤습니까? 거의 다 치긴 했는데 보면은 얼마 안 남았어요 피가. 그 다음에 나이트 애플로고 데스 위스퍼 간다고 했잖아. 위치 에레다를 하나 뽑고 위치 하나 가고 데스나이트 다크메이지. 데스나이트가 어콜라이트 없어. 어콜라이트한테 선의를 많이 넣어야 됩니다. 어콜라이트 일단 4마리 넣어주죠. 굴 훈맨 데스나이트 아크메이지 하나가 일단 데스위스퍼 나왔고 여기서 데스나이트 하나 더 가야되지 지금. 골라이트에만 엄청나게 들어가네 생각보다. 엄청나게 들어가요. 훈맨 아우스 메네시 죽음의 기사 일단 나왔고 이제 데스 위스퍼만 나오면 되죠. 라인 한번 나가주자. 다 잡았는데 저거? 왕위를 계승 중입니다 아버지. 1번 2번 3번 잡았어. 지금 딸피?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들어가서 마무리 해준 다음에 이제 라인에 붙박이 하고 있죠. 잡았고 네, 마지막 보스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션 할 건 없고 마지막 장군 뽑기 건 올려봅시다. 돌격대장 락샤가 나왔네요. 락샤
낙샤 같은 경우 버프도 나쁘잖아. 보면은 주변에 아군 공격이 40% 증가했죠. 그리고 경로의 암석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업 더박을 쫙 봐주면 돼요. 패가 많이 나왔으니까 학업 더박을 쫙 봐줘가지고 패 좀 한번 딱 봐주고, 자 에레다를 올리고요. 타월엔 병사 올리고 헌트리스 나가 워리어. 일단은 정리 좀 깔끔하게 한번 해볼게요. 보스전 슬슬 할 거라서 보스전 들어갈 준비 하겠다. 보스전 들어갈 준비하고 선택이 끝이고 라이플맨 트롯 주술사 위저드 아크메이저 하나 만들어 가야 되니까 레이드 좀 바로 들어갈게요. 데스나이트 나와 콜라이트 몇 마리 있어. 그치 데스 위스퍼 나왔고요. 이거 나왔으면은 지금 바로 아우 지금 윗이 많아가지고 렉이 좀 걸리는 느낌이네요. 애들 빼줄래는데 좀 빼줘야겠다 지금. 네. 야야야야 윗이 빼줘야 돼 지금. 윗이 빼줘야 돼 윗이 빼줘야 돼. 일단 만들고 빼자. 어디냐 렉심에 지금 이따 스턴 빼고는 다 빼야 되거든요. 타월에는 놔둘 거고 타월에 놔두고 핑스 크루세이드 내려 그리고 실바하스 너 인드러나 더 나왔죠? 인드러나 올려놓고 베레디스랑 얘네들 라인딜을 쓸 거고 에레달은 써야 되고 내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문제가 아닐 거예요. 제가 여기 라인에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치는 애들 제 문제가 아닐 거고 다른 분들 걸 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스는 금방 잡혔죠. 61라운드 1번 2번 일단 타우랜도 빼주자. 너무 애들 많은 것 같으니까 빼주고 얘도 빼고 근데 윈드러너 얘도 부대정해줘. 윈드러너 일단 두 마리입니다. 실바스 윈드러너 에레다를 빼주자. 얘까지 뺄게요. 요렇게 빼주면은 이제 내가 렉 걸리는 건 없어요. 제가 렉 걸린다는 건 말이 안 돼. 유닛을 많이 빼줬기 때문에 제가 렉 걸리는 게 아니라 여기는 유닛들로 렉 걸리는 거죠. 요런 거 요거 요거 뭐. 파랑님 거기 유닛 뷰 빼주세요. 스턴이랑 메인 딜러 빼고 메인 딜러 빼고 보면 되게 많잖아요. 뭐 라이플맨 이런 거 연산하느라 되게 렉 걸리는 거거든요. 저거를 빼야 됩니다. 30이랑 학업 도박 더 봐주고요. 이 창고에 넣으면 되는데 창고 갔다 왔다 하기가 귀찮아가지고 어차피 지금 홀딩 되니까 여기서 그냥 볼게요. 홀딩이 안 되면은 창고로 가는 게 맞는데 홀딩이 되니까 여기서 조합합시다. 주인님의 뜻을 블러드 핀드 오고 나가 사이렌 초월 먹.. 아 초월 안 먹일게요. 초월 먹일까? 초월 먹이 근데 더 먹이기 부담스러운데 더 먹이 부담스러운데 초월 먹일까? 3 윈드러너 일단 갈 생각이긴 하거든요. 오케이 초월 하나 먹입시다. 얘도 먹여야지 얘 잘하긴 하니까. 그리고 잠깐 정리해서 3 윈드러너 갈 것만 일단은 패를 준비해보죠. 레인저 판매 이거는 솔직히 바리마 트라스 정도 갈 것 같고 만약 간다고 하면 바리마 트라스 레인저 팔라딘이지. 바리마 트라스 준비해줍니다. 바리마 트라스 올린 게 바리마 트라스 방어력 감소 있어요. 방어력 55 감소 있죠. 저거 때문에 이렇게 옮겨졌고 그렇게 막 큰 의미는 없어요. 55면 네 없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일단 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크메이지 나왔고 뭐요? 어콜라이트 필요한 거 어콜라이트야. 네? 무슨 일이죠? 일단은 또 하나 짤 준비 할 건데 경계 중. 사이렌 프린시스 공격 준비 완료. 지금 아처 병사 하나 더 아처
개인적. 아크맨이 내려오고. 어쌔신은 쓸 데가 아니었거든. 어쌔신들 팔아주고. 얘네도 지금 쓸 데가 없어요. 팔아줍니다. 그래서 위세블 더 볼 거예요. 정리해줘. 오크가 이렇게 많이 나올 필요 없는데. 오크가 좀 많이 나와. 어콜라이트만 좀 많이 나오지. 야, 스턴 안 걸리네, 야. 홀딩이 안 잡히는데. 28이랑. 이감 스턴 안 짜냐고요? 스턴 마지막에 캐는 넣을 거고, 짤 스턴으로 갈 거라서 어차피 이렇게 많이 짜진 않을 거예요. 망사 나가시겠지. 마공사 나가시겠지. 약간 회전 초밥 돼도 직사가 있어서 그걸로 믿고 가는 거거든. 지금 얘네 자체가 보면은 야야야 나 넣어줘야겠다. 스턴이 안 걸린 애들이라 회전 초밥 너무 심하네. 넣어줄게 넣어줄게. 연산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렉 걸리니까 그냥 아예 다 넣어줍시다. 안에서 짭시다. 안에서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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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넣어주고요. 필요없는 애들 다 넣어줘. 위습 여기 있고 정리를 그럼 다시 해줘야 돼. 인프, 피언, 스파이 브레이크, 블러드 핀드, 엘의 달을 잠깐만 드레나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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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닙니다. 네. 피전트, 나이트 엘프, 부어프, 트롤, 어콜라이트, 주술사 일로 오고, 타월엔 올라오고, 에레다로 올라오고, 이저도 올라오고. 요렇게 일단은 세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듣고 13유닛 카운트 잡아줄 거 잡아주고요. 내가 어콜라이트 부족한 상황이지. 일단 아크메이지 나왔지. 어콜라이트에 선의를 더 넣어줄게요. 많이 넣어야지 패가 나올 것 같아서 그냥 과감하게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데스나이트 하나 준비하고. 주인님의 뜻을 리치 데스 위스퍼 일단 나왔고요. 행동할 때다. 너 레인저 어디 갔냐? 내 레인저? 아까 나 레인저 뽑았지 않았냐? 레인저 위치 나가 시위치. 사이렌 사이렌 헌트리스 하나 헌트리스.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마. 아군 경력이 공격받고 있어. 네, 그래서 민드러너 마공사. 어? 난 경계를 늦추지 않으리게 하지 마라. 아, 프리스트 소 보면 뽑는 게 아니었네. 잘못 보는 애죠. 괜찮아? 드레나이 가디언 하나 가고. 헌트리스 나가 사이렌. 나가 사이렌. 헌트리스. 마공사. 장난칠 시간. 침 베네에서 윈드러너. 브란 브론즈 비어드. 아, 연애머. 라이플맨 지금 없지? 라이플맨? 라이플맨 하나 더? 뭐가 필요한가? 영사수 나왔고. 나가 워리어 타워랜. 나가 워리어. 아, 있었네. 일단 놔라. 안전한가? 나가 워리어 타워랜. 마킹 일단 나왔고요. 휴먼도 좀 나와야 되겠는데? 오크 일단은 그런데 두 마리 만들고 오크를 이렇게 많이 안 쓰거든요? 오크를 좀 팔아줍시다. 오크를 팔고 블러드 엘프도 지금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한번 팔아주고 인프도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살짝 팔아주고 패 좀 볼게요. 일꾼 뽑기 이렇게 하고 1번 2번 3번 아래 내려서 정리 좀 한번 해보죠. 초월은 이따가 한 번에 먹어줄게요. 그런트가 내가 하나밖에 안 만나려나? 그런트 하나 더 필요해. 이쪽다. 제가 계속 강요하고 있다는 나 들어봐. 받듭니다. 무슨 일이죠?
트롤, 나이트 엘프,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콜라이트, 무슨 일이죠? 일꾼, 나가. 더 일하라고요? 일단 품맨 하나, 팔라디나 나와야 돼. 먼저 브라딘 브론즈 부어드부터 짜자. 이거부터 해줄게요. 브란 브론즈 비어드. 어 잠깐만. 아 맞아. 아까 전에 짠 거 헷갈렸다. 브라운 브론즈 비어드 나왔고 레인저 나와야 되고. 아니 그게 아닙니다. 나이테프 나이테프 트롤 광전사 어서 지시를. 레인저 나왔고 엘프는 쉬운 사냥감이 아니야. 실바이스 윈드러너 다시 나왔고요. 나가줄게요. 아스 메네시랑 데스 위스퍼만 나오면 되죠. 야 3실바이스 두근거리는데 이거 되게 셀 것 같은데 생각보다. 블레이드 마스터 공격받고 있습니다. 예, 나으리. 품맨. 내 목숨을 내일 줄림. 굴, 굴. 데스 나이트. 아스 메네실이랑 아스 메네실 지금 얼마나 준비됐니? 나 마킹을 아까 썼지. 있습니다. 나가 타우렌. 아운티키 보스 잡으러 가겠죠? 이거 들어갈게요. 두 마리 다. 한 마리 레벨 적은 얘 누구냐? 얘 초월 먹으러 가자. 이따가 치고 나 혼자 치는데도 이 정도 딜이야? 오, 저 혼자 하는데 이 정도 딜 충분히 혼자서도 보스는 잡겠네요. 다른 분들 들어왔고 70라운드 여기는 실바나스랑 티란데 조합이구나. 오, 아이템도 아이템 그렇게 좋진 않네. 나 돈을 많이 풀려야 돼. 아이템 조합하니까 돈 좀 많이 풀려놔라 너. 라인 근데 한번 막으러 가야 돼. 애들 없어가지고 라인 한번 소형을 보러 갑시다. 그래야 안정적이니까 라인 한번 보러 올게요. 2번 이 미션 돌리고 잡아주고 또 렉 걸린다. 지금 4명이나 살아있기 때문에 렉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잡혀라 됐다. 29에다가 25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갑시다. 갑시다. 저리 또 들어가도록 하고요. 해주고 이슨 넣고 정리해 줄게요. 도움이 필요한가요? 주인님 트롤 트롤 나이트 엘프 아스 매넷이 필요하잖아 너 지금. 예, 나으리. 거의 이거 짜면 거의 끝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선이 그냥 과감하게 써줍시다. 무슨 일이죠? 드레나의 가디언 피전터 없다고? 아 어디가? 피전 뽑았다. 보스 잡았고 라인 나오고 미션 1번 3번 꺼내주고. 어 사라지는 거 봐. 장군 뽑기가 하나 더. 달나라 마법 수련생 올려놓고 돌아와서 짤까 짤게요. 아우 터지겠다 터지겠어 컴퓨터. 5라운드 동안 렉이 너무 심해서 편집합니다. 그 사이 벌어진 일을 요약하자면 세 번째 실바나스 군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80라운드가 시작돼서 마지막 보스가 나왔는데 렉이 너무 심해서 보스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파랑이 죽으니까 렉 좀 풀렸네. 휴 갑시다 들어갑시다. 자 레드는 들어갈게요. 기적하네. 이제 바로 잡아주겠습니다. 팔고 팔고 무슨 일이죠? 팔고 팔고 도움이 필요한 초월곳을 먹을 준비 그리고 아이템도 맞출 준비 다 팔아주세요. 일단 룬스톤 뽑기 하고요. 룬스톤 뽑기 와우 아이템 뽑으면 끝이겠는데? 굳이 초월곳을 아 얘는 먹이자. 얘는 거의 다 먹였으니까 먹이고
아이템 뽑는다고 생각을 하죠. 룬손에 그럼 많이 들어가도록 하고요. 장비 뽑기 좀 읽어줄게요. 자, 요거밖에 안 나와? 일단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주고 다시 장비 뽑기하고 호화스러운 상자가 잘 나와야 되는데 라인 한번 또 보러 갔다 와야겠다. 라인 많이 쌓였죠? 잡아줘야 됩니다. 위에 있는 거 잡아 팔고 여기서 지금 오픈하고 인간이 산호 클레임이며 나무 사냥꾼 일단은 다 먹어줄게요. 그렇게 좋은 아이템은 안 나왔네요. 인간의 산호 클레임 공속 나쁘지 않고 얘도 크리티컬 있어도 나쁘진 않은데 인간의 성격에도 뭐 공격력이랑 공격 속도는 나쁘지 않고 아니 잡아줘. 보스는 지금 그냥 잡히겠네요. 제가 안 들어가도 잡힐 것 같아서 1, 2, 3 미션 꺼내주고 도박이나 더해봅시다. 82라운드 야 샘실 바이너스 진짜 세다. 인들어 들어가.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일로 와서 소요것을 먹은 다음에 출구 나오고요. 아 이게 3바나스 유니카운드 다른 쪽 난리 났는데? 괜찮아 이거? 66, 37 여기는 그나마 괜찮은데 여기 연초님이 괜찮을지 모르겠네. 손이 안 잡히신가 보네요. 이 아이템이 안 뜨네. 장복견 들어가고 잼스톤 뽑게 해가지고 도박 더 해볼게. 뭔가 들은 것 같은 상자 찬드리스 패더문 드는 것 같은 상자 3개 팔고 다시 뽑아보고 글쎄요 글쎄요 왜 이렇게 좋은 게 안 나오지? 어? 호화선호선 여기서면 전설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부터 열어봅시다. 제발 전설 일단 아시칸디 영웅급 나왔고 오픈 설퍼라스 끝났네. 설퍼라스 끝났네. 설퍼라스 먹어줍니다. 설퍼라스 공격력 16000 데미지 그리고 공격속도 30% 공격시 3% 하면 300범위 15만 힘 곱하기 5의 마법피해 굉장히 제일 좋은 아이템 중 하나죠. 설퍼라스 설퍼라스 좋았어. 일단 여기다 아이템 좀 먹어줄게요. 사냥꾼이랑 빙하의 숨결 먹고 여기다가 아시칸디 뭐일까? 아시칸디는 좀 애매해요. 이게 공격 2800 어? 얘 마이너스 아니네? 어, 얘도 괜찮네요. 공격도 30% 90% 30% 추가 피해 굉장히 좋죠. 됐고 보자 보자. 라인 한번 볼까요? 아 이것이 삼실바다스인가? 삭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중간중간 피 많은 애들이 삭제가 되고 있어요. 삭제 개꿀 삭제 보소 야 씨 이거구만 삭제. 얘는 공속이나 올려줄까? 얘는 초월 다 못 먹이잖아. 마지막으로 강화해준다면 초월 다 못 먹이니까 공속 올려주는 게 최고일 텐데. 예, 공속 올려주죠. 지금 판매 제가 개선하는 걸 방해하고 있다는 건 아시죠? 이게 풍신의 곳에 뭐 공속 올라갑니다. 5, 4, 3 게임 이름이 뭐냐? 워크래프트 랜덤 디펜스입니다. 워크래프트 랜덤 디펜스고 리포지트에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와우 단일디도 좋은데 삭제까지 되니까 그냥 무난하게 유니카운트 정리가 잘 되네요. 좋아 좋아 일단 상황 좋고요. 이거가 마지막 라운드죠. 85라운드 끝났습니다. 좋아요 승리.